네, 턴테이블을 쓸때이 더스트 커버가 딱 이렇게 올렸을 때딱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쳐져 버리는, 바로 내려와 버리는 이런 상태는 힌지의 고장입니다. 이 힌지를 고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뺄수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은 여기가 고정하는 부분이 부러져서 이 스프링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력이 걸리지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거 다른 린인데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요쪽 부분에 균열이 벌써 갈수 있는 조짐들이 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요 부분에 에폭시를 통해서 보강을 좀 해주시는 걸, 멀쩡한 상태라도 보강해 주시는 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균열이, 미세한 균열의 느낌만 있어도 보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몇십 년 오랫동안 쓰시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깨진 경우에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살짝 있는 그런 케이스에는 에폭시 요거거든요. 요런 믹스 앤 픽스 뭐 이런 거죠.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강한 물질을 통해서 요 부분에다가 이쪽이 약간 균열이 갈수 있는 확률이 있는 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믹스 앤 픽스로 에폭시로 보강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넓게 바르시든 뭐 좁게 바르시든 이게 움직여지는 이 구간에 방해만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아예 이제 파손이 돼서 여기가 깨져서 이 스프링이 튀어나온 부분 처리하는 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보시면은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쪽에 멀쩡하게 걸려있는 이 부분을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이쪽에 그걸 빼야 반대쪽 부분의 고정을 정상적으로 다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었고요, 이쪽을. 초점이 조금 계속 안 좋아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쪽으로 밀어서 넣어줘야죠. 일자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걸로 힘이 어느 정도 좀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옆에서 따로 작업하고 다시 녹화를 눌렀고요. 이런 식으로 스프링 한쪽으로 이쪽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1차 드라이브 좀 하셔야 되고 힘이 좀 들어갑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집어 넣은 상태가 됐죠. 이때 이제 요 에폭시 믹스 앤 픽스를 열심히 조물러서 조물조물 해서 여기 이제 깨져가지고 나간 요 부분 있잖아요. 요쪽으로 관련한 부분에 힘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돼요. 이게 상당히 스프링이 텐션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링의 움직임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까지 이 에폭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단단하게, 짱짱하게 붙게 되는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도 한번 붙였고요. 이 정도로는 제 생각에 약간 힘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강식으로 추가적으로도 좀더 떼어 줄 거예요. 약간 뚱뚱해지는 경향은 있고 색깔은 여기다 뭐 위에다가 다시 칠을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딱딱해져서 여기에 힘이 완벽하게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린 다음에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단단해질 때까지. 네, 이제 에폭시 붙여놓은 게 어느 정도 굳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색깔이 좀 이렇다 보니까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마카를 이용하시든 매직을 이용하시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칠해주면 뭐 덧대어 놓은 에폭시가 티가 좀덜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시는 분들은 해주시고 만약에 좀왜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디자인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 사포질을 해서 좀 최대한 매끄럽게 그리고 각을 주면서 다듬으면 좀 티가 덜 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보이는 부분이고 그냥 편하게 대충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조금 좁은 데들은 대략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을 해놨고요. 마르게 되면 이제 이 스프링 빼놓은 걸 다시 걸어야 됩니다. 네, 이제 스프링을 걸어야 되는데 다 말리기 전에 그냥 성격이 제가 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힘이 가해져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이쪽을 좀 눌러주고 스프링을 당겨서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렸죠. 이쪽 안에 여기 고리에 한가운데 쪽 이렇게 걸어주면 이제 장력이 걸린 상태의 힌지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하나 두 개니까 하나 더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아주 에폭시를 두껍게 많이 바른 부분이고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약간의 미세한 균열의 징조만 보이는 녀석은 에폭시를 조금만 발라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장착을 해볼게요. 네, 장착은 분해의 역순인데 뭐 최초에 제가 요 부분 힌지를 제거하는 부분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안 된다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그냥 끼우는 방식이나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끼웠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짜잔, 이제 아주 잘 버티는 모습 보입니다. 이게 애초에 그냥 잘될 수밖에 없죠. 스프링이 삐져나와가지고 터져나왔었던 상태니까 이제 뭐 판을 교체한다던가 이럴 때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손으로 잡고서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린을 지금 뭐린 베이지 뭐 LP12 이런 류의 모델에서는 힌지 아마 상태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꼭린 턴테이블 아니더라도 다른 턴테이블 쓰셔도 힌지가 모델에 따라서 좀 약한 모델이 있고 좀 강한 모델이 있거든요. 한 번씩 살펴보셔서 균열의 흔적이 있다거나 하면 보강해 주시면 더 번거롭지 않게 더 손쉽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턴테이블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